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속을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해. 이러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이 요즘 참 많다고 하죠. 근본 원인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게 보통이잖아요. 오늘은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딱 맞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행사일지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학교별 방학도 이제 슬슬 끝나갈 무렵. 엄마, 아빠와 함께 즐거운 캠핑을 하기 위해 온 친구들 얼굴엔 설렘이 가득 차 보이는데요. 가족들이 도착한 이곳은 화성시 산들레 자연 캠핑장.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신청한 부모 자녀 소통 캠프, 허니통 가족 캠핑에 참가한 이들입니다. 캠핑장에 도착한 참가 가족들은 먼저 짐 정리를 하고 캠핑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에 임하는 가족들 모두 즐거운 미소가 번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분들 네 분이서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쌍둥이인가요, 혹시? 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여기 캠프 와보니까 어때요? 재밌고 시골이라서 공기가 좋아서 좋아요. 앞으로 저녁 활동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저녁 활동 중에 제일 기대되는 활동이 있을까요? 비비큐 파티? 저녁 식사요. 화성시는 가족 간 소통을 주제로 가족 캠프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 7월에 있었던 1차 화성시 두드림 가족 캠프에 이어 2차는 캠핑 형식으로 야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핑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체험활동. 갖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고 바로 프린팅한 후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을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진이야말로 추억을 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요즘 인기 높은 드론을 직접 움직여보기도 했는데요. 남녀노소, 부모님이나 자녀할 것 없이 드론에 대한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참가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리 가족 캠프에는 어떤 계기로 참석하게 되셨어요? 그 지역 카페에 이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원래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집에만 거의 있었는데 이제는 방학도 끝나고 그래가지고 날씨도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신청해서 손착순에 들었네요. 우리 친구 아까 드론 띄워봤잖아요. 네, 드론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조작해보니까 어땠어요? 집에도 드론이 하나 있어서 더 능숙한 것 같았고 더 재미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물로켓 만들기 체험도 하는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신기한 마술, 버블쇼가 펼쳐졌는데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마술과 아름다운 비눗방울쇼에 저 역시도 넋을 잃고 구경을 했답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마술 참여도 할 수 있었는데요. 마술사가 직접 알려주는 마술 속 과학 원리도 배워보고 신기한 마술의 세계를 경험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체험하고 즐겼으니 이제 슬슬 배가 고픈데요. 캠핑을 왔으니 당연히 바비큐 파티를 해야겠죠? 활활 타오르는 불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도 먹고 즐거운 레크레이션까지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맛있는 음식에 가족 간의 대화까지 가족끼리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즘. 짧은 시간이지만 이처럼 함께 웃고 부대끼며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오늘 하루가 참가한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기면서 저 역시도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힘겨운 우리에게 가족은 언제나 든든한 안식처이자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